피자 파게티 먹을까? 직접 채소를 볶아 만들어 간짜장. 큼직한 삼겹살 파김치까지 모든 게 완벽해. 사운드.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. 꼭 보세요.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간 짜파게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연복 셰프님의 레시피를 참고를 했고, 간짜장처럼 애호박, 파, 양파, 마늘을 직접 이렇게 싹 썰어서 넣고, 그 다음에 또 고기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. 삼겹살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듬뿍듬뿍 썰어서 파랑 마늘로 기름을 좀 낸 다음에 거기다가 삼겹살을 넣어가지고 마이야르 반응이 쫙 일어날 때쯤에 양파랑 애호박을 팍 넣어서 적당히 싹 볶아주다가 스프를 3개를 넣어가지고 샤샤샤 볶고 마지막에 조미유 한번 싹 해서 이렇게 2인분을 만들어봤습니다. 또 함께 먹으면 맛있는 군만두, 엑소 교자랑 큰 김치만두 준비를 해봤고 파김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얼른 먹어보자. 고기 먼저. 먹어보겠습니다. 와 진짜 맛있어 여러분. 진짜 이거는 최고입니다. 요즘 짜장면이 한 8,000원, 7,000원 이 정도 하잖아요. 아 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짜장면집 안 가도 되는 맛인데요 이거? 꼭 짜파게티 아니고 원래 이연복 셰프님 레시피는 진짜장이었거든요.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 짜슐랭이라고 나왔잖아요. 그것도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도 한번 해먹어봐야 되겠다. 신기하다. 냉동이 고기는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얘는 약간 김치에 뭔가 조미료들이 많이 가미된 것 같은 들큰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아쉽네.
짜파게티 두 개 끓인 건데 이게 채소랑 고기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오, 야,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게 느껴지네. 와, 잘 먹었다. 짜잔. 안지영님께 선물 받은 물입니다. 짠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간 짜파게티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여기다가 이제 밥 볶아 먹으면 짜장밥 되는 게 웬만한 중국집보다 저는 맛있었어요. 강추합니다. 오늘 방송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유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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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